기아 EV 9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측면 부분 유리 떨림 증상에 대해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게 일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속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도중에 측방으로부터 바람이 캐빈 안에 들어와서 그 바람이 와루 현상을 일으키면서 어느 한쪽으로 바람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 바람이 들어와서 바람이 어디든가 머물다가 이게 나가는 바람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람길이 좁게 되면은 그 바람길로 나가는 그 압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트기류가 형성되듯이 압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바람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바람의 힘과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 물체 간의 그 파장력이 서로 싸우면서 이게 상쇄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흔들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센 바람을 선풍기를 맞으면서 얼굴을 갖다 대면은 그 얼굴에 있는 살들도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의 길이 형성되는 상황, 아주 고속에서 바람의 길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문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 바람길로 그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일으키는 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은 모든 차들이 이런 조건하에 움직인다면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노령의 차량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 도어를 뜯어보게 되면 그 안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거기서 도어 유리를 걸고 있는 걸쇠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품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차들은 그런 경우가 실링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쇠급이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차종이나 이런 발생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러나 프리미엄 모델 9천만 원이 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단차의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부자재의 충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아 EV9의 어떤 상품성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기아에서는 고객 서비스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디자인 바이 기아가 추구했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에 대한 상품성을 인정해준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선선하게 작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성공적으로 좀 흔들어 줄 수가 있고 바로 이제 물로 깨끗이 닦아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잘 됐습니다. 다음은 물세차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루프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게 정석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차 한 거에 와프까지 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